가장 높고 남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미뤄볼 때 역시 남조선의 여학생 동무들 역시 사력 있고 이치에 밝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구제할 수 없는 쓰레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네 번째, 우리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수십 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30대, 40대, 50대를 세뇌시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눈앞에 둔 이때 1020 남학생 놈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글로벌 문물을 접하며 전교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며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있다. 다섯 번째, 지금으로부터 우리 운동권 주사파 세력은 남조선의 1020 세대의 남녀 갈등을 극대화하여 현 정권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여학생들에게 모든 혜택과 기회를 몰아주고 이 적폐 극우 역적 패당 남학생들은 영원한 2등 시민 실질적 노예계층을 만들어 586 세대와 여학생 외국인들을 평생에 걸쳐 개처럼 부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성평화가 아닌 철저한 여성우대 정책을 펴고 인류 문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차별을 모두 현 세대의 남학생 탓으로 돌려 남학생은 숨쉬는 것조차 죄이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인간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곱 번째, 여학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남학생 탓이며 여학생들은 평생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남학생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덟 번째, 현재 인원고 내부에는 학생수 연대를 남학생들이 주도하여 조직하였고 여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교조 교사들의 편에 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을 이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를 극도로 이간질해야 한다. 아홉 번째,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시작할까?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